거래를 붕괴를 했죠. 이 붕괴를 보고 다음 우리의 총계적 원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총계적 원장, 그죠?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봤죠, 그죠? 이게 시산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해 작성했습니다. 요 일련의 과정, 이걸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데 있어가지고 이런 작성하는 거는 자주 안 합니다. 이제 한번 하고 아마 거의 잘 안 할 겁니다. 또 왜?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자체 작성하라 하는 건 시험 낼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인데 이거 작성하세요 이래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런 거 작성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못 냅니다. 그럼 회계학 주관식 문제가 뭐냐? 주관식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하나에 보통 40점, 50점입니다. 아시겠죠? 예. 뭐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이 이런 거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오지 선다행이죠. 이걸 작성하라 하는 건 그 시험이 낼 수가 없고 그 이제 그 중에 부분적으로 묻겠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붕괴 거래를 가지고 붕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해봤습니다, 그죠? 그게 보시면은 4번 장부를 한번 볼까요? 장부. 장부는 이게 주요부라 그랬죠, 그죠? 이걸 보존하는 장부가 있다,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고, 아래. 주요부에는 붕괴장과 총계적 원장이 있다. 붕괴장 대용으로 쓰는 게 전표. 그죠?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 있습니다. 예, 원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조 기입장에 이런 장부들이 있죠. 그죠? 현금 출납장 등등. 보조 원장에는 상품 재고장, 그리고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등등 있습니다. 예. 다음, 뒷장. 그 특수붕괴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보조 기입장을 보조부 역할과 함께 붕괴장화 한 것을 말한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조 기입장이라 보조 기입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거래가 빈번한 계정이 있죠. 뭐 현금이나 예금 이런 란을 따로 하나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전개할 때 하나하나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일괄 전개해서 좀 간편화한 걸 우리는 특수붕괴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3번 장부상의 유의사항 나와 있죠. 요거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4번에 가면은 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표제도. 그 전표제도의 특징이 있죠. 그 전표제도의 특징이라는 거는 과별로 기장 사물을 분업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죠. 왜냐하면은 입금 전표를 모두 짓게 보면 그 현금 합계 들어오죠. 그죠.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몽땅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현금 들어간 거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죠. 나갔는 걸 합해버리고 그럼 이걸 하나 세 번 할 것을 한 번만에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전기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붕괴장 대응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대신에 쓴다, 그죠? 붕괴장 대신에 씀으로써, 그죠? 장부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고, 붕괴장에는 그 붕괴장, 그 전표에는 전표 기표자, 작성한 사람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든가, 그죠? 그럼 누가 작성한지 알 수가 있죠.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하다. 종류에는 3점표제, 입금점표, 출금점표, 대조표 있는데, 그 붕괴장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하나 있죠. 그죠? 이 붕괴장은 우리가 법정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은, 건별로 한 장씩 작성하다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캐비넷에 있다 보면 보관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 단점이 하나 있다. 그런 걸 아시고. 예. 자, 이제 결산 과정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산 과정이죠. 그죠? 예, 결산. 예, 시산표 작성부터 이제 결산 과정이다. 그죠? 예, 결산인데, 이 결산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산이라면은 첫째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죠, 그죠? 이건 준비 절차다 보시면 준비 절차. 그 두 번째는 결산의 그 이제 본 절차. 이게 말하면 이제 결산이죠, 그죠? 결산.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결산 후 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럼 예비 절차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죠? 요 단계가 시산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재고 조사표 작성하고, 그리고 정산표 작성, 요 과정. 정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교재에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정산표는 선택 임의죠. 기업에서 해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시산표와 재고조사표, 이게 이제 기말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산표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 이게 준비 단계고, 본 절차는 이제 계정간에 말하면 대체, 장부상의 계정간에 대체할 항목이 있으면 대체해주고, 그리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 이 마감이 이제 이런 게 말하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7만 5천 원, 여기에 6만 2천 원, 여기에 1만 3천 원 남죠.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12월 31일 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차기 2월이라 이런 마감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학계 금액이 7만 5천 원이다. 2019년 12월 31일 차기율이면은 2020년 1월 1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해죠, 그죠? 정기 2월 13,000원, 이런 식으로 장부 마감을 한다. 아시겠죠? 그 이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마감하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매출 이익이라든지 보험 같은 수익 계정은 이거는 마감을 차기 2월 내년에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손익으로 마감해 버리면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손익 계정으로 마감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마감. 아시죠? 예, 그래서, 계정간에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남는 금액은 다음으로 이월시키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본 절차다. 그죠? 이런 과정이 이제 본 절차죠. 물론 이제 하면서 이런 차기 2월 금액을 또 묶은 표고를 만듭니다. 그게 차기 2월 시산표인데, 차기의 말을 생략하고 2월 시산표다. 또 요 계정을 묶은 금액, 손익 계정. 우리가 요래 마감하기도 하지만 잔액으로 마감하기도 하죠. 잔액. 이거 우리가 대륙식 마감법이라고 하고 요걸 영미식이라 하는데, 잔액이라 하면 또 잔액 계정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면 이제 마지막 후 절차가 이게 바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즉 말해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손익 계산서 작성하고, 그리고 그 자본의 변동사항,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요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아셨죠?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석도 포함한다 이랍니다. 추석 포함. 예. 추석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런 재무 상태표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 현금, 예금이 10원 있다. 그죠? 이 예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예금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대전시 중앙도 뭐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다 번호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요 란 본문 밖에다가 대전시 대전은행의 뭐 중앙로 지점의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 설명 요 안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갈로를 해서 요래 하는 걸 우리가 주기라 해요. 주기. 요걸 우리가 주기라 이래 표현하고, 이 본문 밖에다가 요렇게 번호를 표시해서 요렇게 보충 설명을 우리가 추석이라 이랍니다. 추석. 그럼 요 내용도 결국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무제표 일종이다. 일부를 보는 거죠. 그죠? 추석도 포함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추석도 포함한다. 요게 결산 재무제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요 과정을 우리가 결산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죠. 그죠? 계정 간의 대체나 마감이라든가 이래 작성하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38쪽. 그 38쪽 보면 시산표가 나와 있죠. 그 시산표에는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 그 수정 전과 수정 후는 뭐냐 하면은 이 시산표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런 총계적 원장 금액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옮겼죠. 그죠? 이렇게. 이게 시산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결산 때 왔습니다. 이 12월 말에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라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집세를 먼저 받은 것도 있죠. 그죠? 1년치를 미리 받았고. 아니, 날짜는 안 지난 거. 또는 집세를 미리 줄 수도 있지. 반대로, 그죠? 이자 같은 거 미리 줄 수도 있고. 또 안 받은 수익, 임대료 같은 거, 집세 덜 받았다. 그죠? 그래서 아직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안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먼저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먼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뭐냐, 이런 겁니다. 성급,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선수,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아직 안 줬다, 미지급, 연말에 이날 현재, 요날 현재 기준에서 돈 미리 준 게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보험료 계약을 맺고 1년치를 미리 줬다, 이런 겁니다. 나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가시면은 아파트에 화재 보험료 있죠? 1년분을 미리 줍니다.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연말 현재 봐서는 일부가 미리 좋은 게 있겠죠. 그죠? 또 먼저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선수. 안 받은 것도 있죠.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연말에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먼저 지급했다는 것은 돈 지급한 거는 비용이겠죠. 아직 안 받았죠. 먼저 받은 거죠. 받는 거는 뭐죠? 수익이죠. 요 숫자 뒤에는 수익이, 지급 뒤에는 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항상 성급 비용이라든지 성급 수익하는 건 없습니다. 선수 수익이라든지 선수 비용하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선수 뒤에는 수익, 미수도 수익이고 성급 비용, 미지급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험료. 요거는 임대료 같은 게 자주 들어옵니다. 아셨죠? 이따 아마 또 연습하다고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다. 아시겠죠? 그 네 가지가 뭐다? 시작.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외에도 많겠죠? 그죠? 우리 연말 되면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그죠? 현금. 현금을 보니까 지금 장부상에 남아있을 재고가 100원인데 시제가 뭐죠? 금고 현찰 시하려 보니까 요게 80원이더라. 부족하죠? 왜 부족한지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런 게 연말에 정리할 사항. 아시겠죠?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예금도 우리 이 예금은 특히 당좌 예금 같은 거, 수표를 사용하는 당좌 예금. 은행에 예금했는데, 말하면은 그죠? 예금했는데 그 예금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우리가 수표를 거래처 발행해 줬는데, 거래처에서 아직 돈을 안 찾아갔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과 우리에서 잔고가 틀린 경우가 있다. 그걸 조정해 준다. 그죠? 또 주식 같은 거. 당연하겠죠. 그죠? 주식을 내가 장부상 요거는 살 때,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현재 시가가 100원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게 130원 될 수도 있고 80원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거 평가해야 되죠. 그죠? 평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외상값이 있죠.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거래처가 다 순조로 와가지고 다 돈을 그죠? 내가 회수를 했으면 다행인데 일부 거래처가 말하면 파산으로 인해서 돈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 그게 뭐, 그런 걸 대손이라 합니다. 대손. 예. 그리고 또 상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상품을 우리가 팔기 위한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창고, 재고를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파손이나 변질이나 훼손이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말하면은 품질이 말하면은 그죠? 어떤 그 오래되다 보면 훼손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예, 변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중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감모 손실 평가 소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매년 가치 감소분을 장부에서 빼나가야 됩니다. 가치가 그걸 우리가 감가 상각비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산들에 대한 평가 이걸 언제 하는 거죠? 연말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작성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공인회계사가 하죠, 그죠? 공인회계사가 하는데 이거 어떤 분 또 보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평가를 못 하잖아. 그죠?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말에 정리할 사항, 기말 정리 사항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이기까지 그대로 장부상 그대로 옮겨놨죠. 그죠? 이 옮겨놨던 이 금액에서 이 기말에 정리할 사항, 정말에서 이런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에서 더하고 빼야 되겠죠. 이걸 더하고 빼고 나서 작성하는데 요걸 수정하기 전 시산표. 요 기말 사항을 수정하고 나면은 이걸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라 이랍니다. 이해되죠? 예. 이 기말 정리 사항을 우리가 수정하기 전 수정 전 시산표를 하고 이걸 더하고 빼고 나면은 그 금액을 뭐라 한다? 수정 후 시산표를 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기말 정리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말 정리상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을 한번 볼까요? 재고 조사표 나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재고 조사표. 예, 우리가 이제 연말에 여기 말씀드렸네요. 그죠? 재고 조사표. 이게 기말의 정리사항이죠. 그 시산표에서 수정 전 시산표에서 재고 조사표를 제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난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수정 후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재고 조사표에 보면 아래 정리사항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게 이런 거다. 그죠? 기말의 재고 자산을 검토하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소모품 남아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수입비용이 남아있는 걸 이연도 하고 예상 이게 바로 성급선수 미수 미직을 말하고 충당부채 뭐 AS 같은 거 가지급금 가손계정 정리하고 등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기말 정리 사항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 부채에서 정리할 사항, 자본에서 정리할 사항, 수익에서 정리할 사항,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공부입니다. 회계 원리 공부. 요거 공부하는 요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와요.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들, 부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 이거.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대부분 문제 여기서 나와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전체가 회계학입니다. 이 전체가 회계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 대비해서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할 부분이 이 핵심이 이거다. 이거.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 부분 앞으로 공부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면은, 각각, 지금 오늘은 우리가 전체 흐름입니다. 그죠? 강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현금 계정, 각각 계정 과목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강론에 현금, 또 예금, 뭐 주식에 대한 거, 외상, 상품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에 정리사항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한번 넘겨볼까요? 기말산 정리사항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 넘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돌아옵니다. 시산표 다시 돌아와서 그거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시산표에서. 자, 시산표 찾으세요. 앞장 돌아와서 시산표.
그 시산표에는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시산표 요건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아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만 표시했으면 합계시산표. 그 잔액만 나타낸 것은 잔액시산표고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나타낸 걸 우리는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다. 시산표 등식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말자산에다가 총비용을 더하고 대변에 보면은 기말부채에다가 자본, 그 자본은 무슨 자본이죠? 기초자본입니다. 왜? 시산표는 이익이 없으니까. 재무 결산, 우리가 기말의 재무상태표나 기말의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익이 표시되지만은 시산표는 순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은 무슨 자본이다?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3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나와 있죠. 그 부분 예,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 수익이면은 이 합계가 같다 그죠? 이 차별합계와 대별합계 이 같아야 되죠 그죠? 같다 그죠? 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정이 그죠? 우리 거래를 가도 이렇게 10원 10원 적을 것을 두 번 적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생겼지만은 발견할 수 없다 그죠? 합계 같으니까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따라서 이중으로 기입했다 양변에. 차변 대변에 그죠? 양변 한 거래를 동시누락 빠뜨려 버렸습니다. 한 거래를 동시누락 동시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동시누락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계정 과목은 정확한데 부채에 적을 것을 수익이 갖다 적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계정 오류 금액은 정확하다면은 계정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중기입 동시누락 계정 오류입니다. 그죠? 양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누락했다. 그럼 당연히 틀리니까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한 변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문제를 찾을 답을 찾을 때 차변의 계정을 오류했다. 금액을 오류했다. 대변에 오류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답이다. 그죠? 그게 바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볼까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그죠? 거래 전체 붕괴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모두 누락되었으면 발견할 수 없다. 거래를 중복하여 붕괴하였거나 전기한 경우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대변과 차변을 반대로 했다 그죠? 예, 그것도 발견할 수 없고 다른 계정 과목에 같은 변에 전기했다. 그 부채할 것을 이걸 부채야 안 하고 얘기를 했다 그죠?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예, 두 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이 상기된 경우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4번 시산표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 오류를 발견하는 순서 이 시산표 합계가 안 틀리더라 이게 틀리더라 그럼 발견하는 순서는 이걸 확인하고 이기를 확인하고 원장 확인, 전기 확인, 붕괴장 확인, 붕괴 확인, 거래 확인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차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시산표 확인, 이기, 원장, 정기, 붕괴장, 붕괴, 거래 이렇게 확인한다. 오류 찾아가는 순서. 예, 그래서 그 순서가 그거면 1번 시산표를 확인하고 두 번째 원장 확인하고 그죠? 원장 잔액을 검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정기를 검산하고 붕괴장 확인한다. 이 역순이에요. 역순. 되십니까? 예.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이해하시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손익 계정의 결산 정리가 나와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요 우리가 요거 조금 제가 설명드려 가겠습니다. 요 부분. 시험에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들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앞으로 잠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죠?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화재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1년분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9월 1일 날. 내년 8월 말까지 지급했죠. 1년에 120원이면 한 달에 10원이겠다. 그죠? 오늘이 언제죠? 그렇죠. 오늘 이 날입니다. 그죠? 12월 30일. 이 오늘. 오늘 뭐 하는 날이죠? 결산. 네, 결산이죠. 그 이날 이제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1년에 120원입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은 날짜가 지났죠. 경과. 이건 날짜가 안 지났죠. 그죠? 미경과. 됐습니다. 예, 경과 안 지났죠. 그러면은, 요건 날짜가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까? 9, 10, 11, 4개월 지났네. 그죠? 내년급 8개월 안 지났죠. 예. 그럼 여기까지는 지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1년 보험료를 120원 줬다면, 요거는 4개월이니까 돈이 얼마죠? 40원 되겠죠? 내는 게 얼마죠? 80원이죠. 예. 원래 40원, 내년급 80원입니다. 우리 장부에는 지금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 장부에는? 이걸 이제 보험료를 지급해서 이래 했겠죠. 그죠? 차변에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하고 요걸 장부에 계장했겠죠. 보험료 120원 장부 기재해놨습니다. 그죠? 이 보험료가 실제 금년의 보험료가 얼마죠? 실제 얼마죠? 그렇죠. 40원이잖아. 그죠? 그럼 나는 얼마 해놨습니까? 120원 해놨잖아. 그죠? 이걸 수정해줘야 되나? 수정. 실제는 원래 이게 40원이잖아. 80원 내년 거잖아. 그죠? 이걸 말하면은 이 우리가 보험료 120원, 현금 120원 이 분계를 우리는 했는데 이걸 수정하는 분계다 이거 수정하는 분계. 그러면은 그에 이제 12월 말에 이걸 수정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쉽습니다. 장부에 우리가 120원을 적었지만은 실제는 이게 얼마다? 80원. 그럼 120원을 80원으로 수정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20원을 80원으로 고친다면은 여기서 40원만큼 빼야 되죠. 아니죠. 80원을 빼야 되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죠? 40원인데 120원 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된다? 80원 빼야 된다. 그죠? 뺀다는 거는 반대편에. 더할 때는 같은 변에. 그 빼니까 대변에다가 이렇게 보험료 80원. 그럼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40원 남았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금액은, 이거는 미리 줬잖아. 그죠? 이거는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미리 줬으니까 이건 무슨 보험료? 그렇죠. 성급 보험료라 하는 겁니다. 차변에는 성급 보험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80원. 그래서 이게 수정분계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 아시죠? 그죠?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인데 이게 실제는 40원이니까 여기서 80원 빼야 되죠. 그죠? 그 대변에 80원 뺐다. 이걸 무슨 보험료? 선급보험료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기말에 수정분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보험료가 아니고 만약 집세다 임차료 나왔습니다. 임차료 현금이면은 마찬가지 대변에 임차료 80원, 성급 임차료 80원 하면 되죠. 이게 기말의 수정분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년분 화재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분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미리 줬으니까 아예 이래 했답니다. 차변에 선급보험료, 대변에 현금이라 이래 분계했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 이겁니다. 이래 분계했다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날
선거보험료 미리 줬다 그죠? 이날 오늘 이날 이 9월 1일 날에는 이만큼 미리 줬죠. 오늘 이날이니까 이날 현재로 봤을 때는 미리 준 게 요거잖아. 그죠? 다시 9월 1일 날 이날에서는 미리 준 게 120이지만은 오늘이 이날입니다. 이날 현재 미리 준 거는 이 돈이잖아, 요거. 그러면은 요 선거보험료 120원을 이걸 얼마로? 80원으로 수정해야 되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날 내가 선급한 겁니다. 그죠? 120원 미리 줬는데, 이날 현재는 120원, 날짜 지는 안 지나서니까, 그죠? 오늘 이날이죠. 이날 현재 미리 준 건 이거잖아. 이거 날짜 지나서니까. 얼마? 80원입니다. 그럼 요 120원을 80원으로 고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120원을 80원을 고친다는 거는 40원 빼면 되죠. 뺄 때는 반대, 그죠? 반대로 대변에 이렇게 선거보험료 40원 하면 되죠. 그럼 차변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보험료.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아,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지금 요령. 요 보험료 또는 선거보험료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또는 비용 처리했다. 선거보험료를 했다 또는 자산처리, 여기 자산입니다. 자산처리했다 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게 주어지면은 보험료라면은 반대로 뭐라 하자?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는 뭐라 하고?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 비용을 썼는 거 40원. 선거보험료는 미리 준 거 얼마? 80원. 요런 식으로 고치면 된다. 한 번 더.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거 주어졌다. 그러면은 답을 바로 찾습니다. 바로 찾을 때 보험료를 했다. 그럼 뭐라 하자? 그렇죠. 선거보험료를 하자. 알았죠? 그럼 선거보험료 나왔다. 뭐라 한다? 반대로 뭐 하고? 그렇죠. 보험료. 예. 선거보험료를 미리 준 거니까 지금 9월 1일 현재, 오늘 12월 말 현재다. 그죠? 오늘 봐서는 이거는 날짜 지났지만 날짜 안 지난 게 다음 내년이니까 얼마? 80원이죠. 이거는 보험료는 원래 보험료니까 몇 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원. 대변은 무슨 보험료? 선거보험료. 이거는 대변은 뭐? 보험료. 아셨죠? 그죠? 한 번 더. 보험료, 다음 뭐 한다? 선거보험료. 여기는 선거보험료 뭐 하고? 보험료. 대변은 뭐 하고?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 대변은 뭐 한다? 보험료. 아시겠죠? 이거는 거의, 이것도 매년 시험에 거의 나와요. 그럼 오늘 제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 요거 하고 했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자산부채 자본, 기말 자산부채 자본 수입이 요거 이익 구하는 거 요거. 그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요거 요거. 물론 원래 나왔었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요 문제와 요 문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료 처리하는 거 요거. 물론 이제 이거 계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임차료로 바뀔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선급 임차료. 선급 임차료면은 임차료. 아시겠죠? 그죠? 예. 또 물론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를 받았는데 이게 집세를 받았으면 임차료 아니고 뭐죠? 임대료겠죠, 그죠? 임대료, 그죠? 임대료 했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반대 그대로 그 같은 계정입니다. 무슨 임대료? 그렇죠. 선수 임대료. 차변은 뭐하고? 임대료 이렇게. 요거는 또 우리의 그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먼저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예. 아, 이 9월 1일날 줬으니까 오늘은 12월 말일이니까 미리 준 게 있다, 그죠? 미리 준 거, 그 12월 말로 기준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줬으니까 선거.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반대 선거보험료에 보험료를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요렇게 반대 처리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정리 상의를 하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해서 선수 선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다가,
앞에 보는 게 뭐가 본다 그랬습니까? 성갑이 붙고 또 뭐 붙고 선수가 붙고 또 뭐가 있고 그렇죠. 미수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미직업이 있다. 그죠? 성급 뒤에는 뭐죠? 비욕. 미직업 뒤에도 뭐다? 비욕. 선수 뒤에는 수익, 요 뒤에도 수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비용과 수익, 수익과 비용이지만은 앞에 성급이 붙음으로써 요거는 자산계정이라 합니다. 자산계정, 알겠죠? 선수는 먼저 받았다. 뭘 줘야 되죠? 부채계정. 미수는 안 받았죠? 받아야 되겠죠? 자산계정. 자산계정.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